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이제 12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인데요. 12일 날 발표를 앞두고 주후반 우리나라 시간에서 주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이제 12월 CPI 같은 경우는 한 6.7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월에는 7.0%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예상치를 벗어나는 부분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점, 이 점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또한 1월 금토일과 이제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결과 함께 25p 인상 예상이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유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국내 이제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실적 전망도 하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 2주간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코스피의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1.9조에서 39.7조로 약 2주 정도 일단 좀 낮춰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들 보면 낙폭화되어 있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반등폭이 좀 좋은데요. 이런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낙폭 과대하면서 비용 감소로 올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시장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이번 주에 미국의 12월 CPI 발표를 비롯해서 주요 이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좀 보실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좀 낙폭 과대했었고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예상외로 좀 탄탄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. 오늘 LG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. 매출 21.8조, 영업이 655억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단은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이런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좀 감지가 됐었고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연말에 대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면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이지 그런 부분들 올해 이제 일회성 전년도에 이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은 성장까지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가구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였던 MC 사업과 태양광 패널 사업이 모두 좀 제거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일단은 시장은 일정 부분 LG전자가 이 정도 가격대면 좀 바닥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또한 전장 및 전기차 외형 성장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동안 가전 쪽에서 일단은 벌어들였던 수입을 이쪽에서 좀 더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PBR로 보게 되면 0.72배로 역사적으로 좀 저점 부근 수준입니다. 그렇다면은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좀 바닥권에 지금 근접해 있고 지난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약 25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다는 점을 볼 때 수급적인 측면과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.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던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소폭 조정됐을 때 매수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LG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